자, 문자민 읽기 연습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I'm rain. I'm rain의 뜻은? 나는 비입니다. 자기 소개했고요. 예.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누구? 오케이. 그러면 영어로 표현하면? 오케이. 그럼 우리말로 먼저 해보면? 누구? 이니? 너 누구니? 난 비야. 너 누구니? 영어로 표현하면? Who are you?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are you? 했더니? I'm Rain.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M.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A lot of people now. My name and face.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예, 뜻은? 많은 사람들이 알다. 안다. 나의 이름과 얼굴. 그러면 자신이 어떤 사람이란 말이야? 유명한 사람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예. 오케이. 누가 다 이 문장. 이 문장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그럼 그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는 do, does, did 중에 하나잖아. 그 중에 뭐예요? do요. 뭐라고요? do. 하다시 does나 does가 아닌 이유? 앞에 he, she, it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를 안 만기로 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people을 they. people만 they가 그러면 a lot of they입니까? 많은 사람들이란 말 빼고 대신 뭐로 넣어도 돼? 그들이 안다 라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많은 사람들 대신에 그들이 알고 있어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표현 대신에 그들이 알고 있다 나의 이름과 얼굴을 하면 큰일 나나요? 상관없나요? 상관없지 않아요. 뭐라고요? 상관없지 않아요. 그러면 뭐를 안 만들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A lot of people. 응. They 먹고요. 오케이. 이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he, she, it 안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누가 안다? 누가? 많은 사람들이 안돼요. 얘가 누가고 얘가 다네요. 네. 그 누가라는 말을 안만 길어봤자 적응해봤더니 they네. 네. 그럼 당연히 여기 뭐가 들어있어야 돼? 맞습니까? 네. 뭐 그렇게 뭐 오래 걸립니까? 자, 그럼 여기서 묻고 답하게 해보겠습니다. My name and fac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My name and face. 그들은 내 얼굴이랑 이름을 알아. 뭐? 어? 뭐? 그럼 우리말 질문 무엇을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오케이. 데이로 바꿨으니까 데이로 합시다. 예. 오케이.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they know?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they know? 했더니 They know 잠시만요. My name and face. 오케이. They know my name and face.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But they don't know my story. But they don't know my story. 뜻은 그러나 그들은
모른다. 나의 이야기로. 오케이. 그러면 데이는 데이 뭐 대시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 영어로 하면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과 얼굴은 알지만 나의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는 모른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 들으셨냐? 누가 그들이 하다, 뭐한다? 시두. 하다 시 중에서? 두. 그래서 모른다 할 때 doesn't know야, don't know야? don't.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선생님, 예? 뭐라고요? 오늘 상담 선생님 와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나요? 지금 마저 해서 카톡으로 또 보내주세요. 미루지 말고요. 오케이, 읽어볼까요? 나?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Okay,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뜻은 몇 년 전에 아무도 보지 않았다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네.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a few years ago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죠? 근데 이게 a few years ago니까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 과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누가 다 있네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디드. 왜 두도 아니고 더즈도 아니고 디드예요? 어떤 게 어려웠습니까? 잠시만요. 네. 나이트로젠이랑 오케이, according to 됐습니까? 이제 쓰기 연습해야 될 것도 머릿속에 기억해 두었나요? 해놓고 다음 시간에 단어랑 교재 시험 치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그렇죠. 하다시 did죠. 그 이유는 언제 있었던 일 얘기하고 있어 지금? 과거.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일. 예. 그 다음에 요것만 해석해 볼까요? I wasn't famous. 내가 유명하지 않다. 그렇죠. 나는 유명하지 않았었다죠. 누가 다 아네 이것도. 누가? 내가. wasn't famou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잠시만요. 비동사 was. 비동사 was죠. 예. 근데 was는 뭐의 무슨 형? is나 am의 과거형. 여기서는 앞에 i가 있으니까 am의 과거야, is의 과거야 여기서는? am. 그렇죠. 내가 지금 유명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겠어? 내가 지금 유명하지 않으면 I don't famous. 뭐라고요? I'm not famous. I'm not famous. 내가 지금 유명하지 않으면 뭐라고 했을 텐데? I'm not famous. 내가 과거에 유명하지 않았으니까 I wasn't famous. 줄였으면 was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전부 다 누구 때문에 a few years ago 때문에 여기는 do도 아니고 does도 아니고 did 들어갔고 여기는 am이 아니고 was가 들어갔네요. 근데 이거는 나는 유명하지 않았었다인데 이렇게 합치니까 뭐지 됐어? 네.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예를 보고 뭐라 그런다? 접속사. 오케이. 그러면 because I wasn't famou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 아닌데. 왜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어. 왜? 그렇죠. 그럼 우리말 질문. 왜 아무도 너를 쳐다보지 않았니? 몇 년 전에?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no one look at you? A few years ago. 오,
잠을 잘 하는데 말이야. 단어만 좀 잘 해.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n't no one look at you a few years ago? Why didn't no one look at you a few years ago? 라고 물어봤더니 A few years ago no one 들으셨냐?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I wasn't famous. Okay. 뭐가 또 안 된다는 친구가 있네? 예. Yeah. He's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So I practiced and practiced 뜻은? 그래서 나는 연습했다 그리고 연습했다 어색하지 않나요? 네, 연습했고 그리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이러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라는 말을 좀 더 풀어서 생각해 볼까요?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도 똑같이 잠시만요 Because 오. No Because 네. No one look at me Is not aligned. 오케이. 아, 잘했는데 한 군데 틀렸네요, 여기. 네? 언제 안 쳐다봤기 때문이야? 아, 몇 년 전에. 그러면? A few years ago. 아니, 여기 a few years ago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상관없고. 여기 누가다 여기 있네? 네. looked. 언제 있었던 일이야, 이거? 과거에. 과거에. 됐습니까? 네. 오케이 okay, 그럼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왜?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 만들면 왜 너는 연습하고 연습했니? 오케이 okay, 왜 넌 도대체 연습을 계속한 거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오 아주 잘해요 오케이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라고 물어봤더니 Because no one looked at me 들으셨냐? I practiced and practiced Okay, good 그 다음 계속해서 Now I'm big star okay, 다시 읽어볼까요? Now I'm A big star. Now I'm a big star. 뜻은? 이제 나는 대스타이다. 대스타란 말은 어떤 상태가 어떤이 됐단 말이야? 어떤 유명한 영어로 famous. Now I'm very famous. 아. 됐습니까? Yes. Okay. 그럼 but. But I don't care. But I don't care. But I don't care. 왜 뜻은? 잠시만요. 그러나 나는 don't care.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대스타가 됐건 말건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죠. 예. 됐습니까? 왜지? 오케이. 뭐라고요? But I don't care. care의 뜻은? care 신경 쓰다. 오케이 okay, 무슨 시? 하다 시 됐습니까? 예 okay, 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을 하냐 예전하고 똑같이 유명해지기 전이랑 똑같이 빅스타 되기 전 빅스타가 되기 전과 똑같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 문장이 I'm 문장이죠.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뜻은? 나는 연습 중이다 잠시만요. 나의 연습실 안에서 오늘. 오케이. 그러면
너 오늘 뭐 하는 중이야?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하다. 에? 하다. Doing? 하다가 doing입니까? 아, 아니요. Do. 하는 중인. Doing. 너 뭐 하는 중이니? What you doing?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나는 연습하는 중이다. 여기 있네요. 나는 연습하는 중이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그 비동사 am. 그러면 여기 뭐라고 묶였어? Are you doing? 그래. What? Today? 오케이. 그래서 너 누구야? 너 오늘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Today? What are you doing today? What are you... 잠시만요. What are you doing today? 라고 했더니? I'm practicing... 뭐래?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 아니 뭐래? 비동사M. 오케이. 그래서 practice는 무슨 뜻인데? Practice... 연습 하다 인데 practicing은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고? 네 가지가 된다. 이게 to도구나. to도 to도면 네 가지 하는 것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한 해서 ing는 몇 가지?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중인 어떤 연습하는 중인 또? 두 번째 뜻은? 하는 것 연습하는 것 여기서는 둘 중에 중인 연습하는 중인이니까 무슨 시 됐어? 어떤 사람들? 연습하는 중인 사람들 어떤 시 어떤 시니까 하다 시 만들고 싶어서 앞에 뭐 갖다 붙여놨어요? M 네? 비동사라고 해야지 비동사 됐습니까? 예 오케이 오 아주 연습 잘 해왔고요 열심히 잘 해왔고요 에.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프린트 다음 숙제 챙겨가시고요. 아 선생님. 예. 저희 방학 안.